영화 얘기하겠습니다. 영화. 네. 자, 김만남의 부기 영화. 네, 오늘은 체르노빌 영화를 갖고 왔어요. 체르노빌 그 HBO에서 만든 2019년 걸 갖고 왔는데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때문에 이게 잘 쓰면은 뭔데 혹시나 잘못됐을 때는 도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백도 그치. 백도 개념도 아니고 완전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 너무 도박 같은 요즘에는 도박 같은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갖고 왔고 이거를 갖고 온 요즘 이유가 그 어느 방송에요 목포 MBC에서 새어나온 비밀이라고 지금 그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에서도 지금 약간 뭐 누출이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뭐 소량이든 아주 뭐 적어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들이 있고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막 겁을 주려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번 벌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라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. 저는 이 드라마 보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원자력의 개념하고 전혀 몰랐다가 이거 보고서 완전히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피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. 설명 잠깐 해드리면 내용이 뭐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1986년 4월 26일에 일어난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그냥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여타 다른 재난 영화하고 비슷하게 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있고 막 눈물 넘치고 막 이럽니다 보면. 근데 뻔한 연출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실사판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다큐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게 되게 잘 섞여 있어서 저는 굉장히 몰입해서 봤거든요. 나 연출 너무 좋던데. 아 그렇죠.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받은 74회 에미상 그 미국 그 에미상에서 여기가 71회 때 19개 부분 노미네이트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니 시리즈 부분에서 10개 받았어요. 10개. 뭐 감독상 뭐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받고 그래서 뭐 작품성이나 그다음에 재미 면에서는 아주 모두 높게 치는 부분이고 재미라는 게 웃음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해서 이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. 총평 한 번씩 할까요? 어떠셨는지? 저는 일단 체르노빌 사건이 이렇게 근래일 줄은 처음 알았어요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지. 저는 한 60년대? 뭐 50년대? 뭐 이쯤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, 맞아. 86년이라고 해서 뭐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니야? 그치 그래서, 우리 때지. 그래서 야 내가 6살 때 터진 사고였구나 이 큰 사건이. 그거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말 잘 그려졌는데 전체적으로 그 회색 톤 일부러 그 회색 톤으로 한 것 같아요. 그런 색감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체르노빌 사건에 더 뭔가에 더 그 원인 뭐 그다음에 거기서 막 영웅담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. 유치한 면이 없어요. 그래서 더 현실스러운 게 없죠. 현실적으로 좀 되게 많이 다가왔다. 뭐 이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았어요. 저도. 그 스토리가 그거잖아요. 체르노빌 그 사건 아니 그 원전 폭파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재판받는 시점까지. 그렇죠. 그 정리하고 재판받는 시점까지. 네. 근데 난 그 전체적으로 연출이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톤도 일단 그렇고. 음악이 아예 배제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스산한 느낌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었고 음악이 없어서 더 집중되는 면도 있어요. 네, 그리고 그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썼고 네. 그 내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모니터로 내가 피폭 받는 피폭 당하는 느낌이었어. 그래서 그렇지. 보는 내내 너무 언짢았었어요. 너무 언짢고 보기 좀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쵸. 근데 사실 막 엄청 징그럽거나 이런 장면은 많이 없는데도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연출한 것 너무나 같아요. 너무나 좀 두려움, 공포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카메라도 고정 카메라를 거의 아예 안 썼더라고요. 핸드헬드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그렇죠. 불안한 상태라든지 현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느낌 많이 주죠. 누군가가 계속 좀 보고 있는 느낌도 나고 이 그 작가가 크레이그 마진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을 좀 칭찬하는 이유는
그 행오버 2, 3 뭐 이런 거 있죠. 그 오락 영화야, 코미디 영화. 그다음에 뭐 로켓맨 뭐 이런 거. 아, 행오버가 그건가? 술 먹고 친구들끼리. 네, 맞아. 그거 이제 2, 3 작가고 그래요. 원래 코미디 거 작가를 하던 사람인데 이걸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요걸 해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개콘 대신에 요즘 윤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잖아. 그만해. 이러다 다 죽어? 아무튼 그래서 그분을 왜 내가 칭찬하려고 하냐면 이 작가를 칭찬하려고 한 게 이 작가가 이 드라마로 보여주고 싶은 게 언론의 억압과 그분이 한 얘기예요. 언론의 억압과 거짓말이 세상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. 진짜 거짓말이 정말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무엇보다. 여기 그 이 작가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 이 드라마로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김쌤이 얘기한 대로 히어로도 없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언론들이 해야 될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뭐 거슬리는 장면들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? 기억에 남는 장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시체 묻는 장면 있잖아요. 나무 관하고 다시 금속하고 그다음에 그 원래 각자 묻혀야 되는데 한 군데 다 해서 시멘트로 들이붓는 그렇죠. 그 장면에서 와 좀 좀 많이 슬펐고 그러니까 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좀 슬프다. 이렇게 죽었는데 이 정도 대우밖에 안 되나? 저 사건을 그 수습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은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망가 이때 이제 초반인데 그 군인 장교가 그 얘기하거든요. 원자 앞에서는 인간은 미물이라고 말하는 장면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. 그렇죠. 네. 이거 뭐 대처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그치. 목숨 걸고 대처할 수밖에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습이 안 되는 거라.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장면이 저는 좀 기억나더라고요. 되게 원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 대사였어요. 그러니까 한번 벌어지면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니까. 그렇죠. 저는 이번 그 연휴 때 봐가지고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부분 장면들이 다 기억나긴 하는데 그 첫 번째부터도 야 이 나라 진짜 쓰레기구나 느꼈던 게 원전이 터졌잖아. 누구 잘못이냐고 그거부터 지금 이거 내 책임 아니야. 심지어 안 믿어 처음에. 처음에 아닐 거야. 너 맞아? 막 이러고 있는 거. 냉각수 넣고 오라고 해서 보고 하는데 그 할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. 그러니까. 냉각수나 넣어 이러잖아. 뭐 그랬었었고 야 저기가 저래서 망했구나.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좀 들었고.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면 그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대략 알고는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 알고만 있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오니까 아 저래서 원자력이라는 게 어렵구나, 아, 좀 위험하구나라는 게 난 되게 느껴져서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설명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죠. 그러니까 핵에 대한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뭐 다른 이상한 그림이 아니라 몸에 딱 와닿게 설명해 주니까 설명충도 없어. 다 필요한 얘기들만 하는데 와닿으니까. 그 저는 그 처음에 터졌을 때 1화에서 그 눈처럼 내리잖아요. 낙진이. 그 장면이 너무 힘들고 슬픈 장면. 그러니까 그 즐거워하는 애들과 이게 뭔가 축제같이 예쁘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과정 아니야. 저는 그 연출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. 옛날에 핵폭발 그 핵폭탄 실험할 때 사람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구경했잖아요. 위험한 거 모르고. 그래.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막 생각나더라고. 그 장면. 그리고 또 거기서 슬로우 걸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기쁘게 아무튼 놀거든. 그 장면이 그러니까 딱 보면서 야 HBO 연출 진짜 그냥 HBO가 그냥 HBO가 아니구나. 이거는 좀 아무튼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. 뭐 좀 거슬리는 장면이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? 내용상으로도 저는 왜냐면 이런 거 아니 세워나고 있는데 자꾸 문제 없대. 아 그거야 뭐 진짜 보다 소리 질릴 뻔했어. 아, 믿질 않아. 아니, 그렇게 따지면 그 소방관 아내도 화딱지 나던데. 엄청. 아 그러니까 이거 믿지 엄청 거슬리던데. 접촉하지 말라는데 자꾸 접촉하고. 이게 안 된다니까. 네. 계속 하니까. 그냥 보다가 죽어버리는 답답해서. 그런 건 답답한 게 있죠. 저는 그게 제일 거슬렸어요.
러시아잖아요. 네. 영어를 써. 맞아요.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. 근데 난 영어가 너무 거슬리는 거야. 아니 내가 뭐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난 처음에 그 연구소장 그 뭐야 발전소 소장이 막 영어로 막 얘기하길래 아, 저 사람이 외국에 외국 사람이고 이쪽으로 뭔가 파견 와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쓰나 처음엔 그랬는데 다 영어를 써. 막 그러다가 뭐 방송은 또 러시아어로 하고. 그게 되게 몰입하는데 좀 그렇긴 하더라.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 자막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? 맞아, 그럴 거야. 걔네들 원래 그 1인치 그거 얘기했었잖아 우리나라. 야, 그러면 소련 좀 그쪽으로 좀 저걸 하든가. 아, 걔네가 이거 엄청 싫어해. 걔네가 이거. 아 그게 난 제일 거슬렸어요. 아, 저도 사실, 영어 쓰는 거. 영어 쓰는 거. 그러면은 뭐 계속 몰입되는 뭐 캐릭터나 아니면 거슬리는 캐릭터 뭐 있습니까? 장관님 보리스 장관. 난 너무 매력적이던데. 너무 좋고 그래도 그 사태를 수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돼준 사람?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 엉망인 시스템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가 해결은 되는. 그러니까 우리 막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때 뭐 나라가 엉망이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요 사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좋은 쪽으로 수습이 되는. 그런 거 보면서 그 장관님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. 다른 데서 많이 나오시잖아요. 네, 네. 유명하신 배우죠. 네, 요 장관 너무 좋고. 그 보리스 세레비나로 나온 사람.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. 네, 네 맞아요. 실존 인물로 거의 비슷하게 표현됐다고 하더라고요. 드라마상에서. 저는 그 주인공인 레가소프 교수님. 애초에 이게 시작이 이 양반이 자살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.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아 정황상 이랬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. 그 사람은 정말로 그냥 과학자인데 자기 맞아요.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. 그렇죠. 네. 장관이야 장관이니까 책임을 진다고 쳐도. 영화에서는 조금 뭐라고 하죠 책임지고 죽는 쪽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책감은 느꼈지만 잘 살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뭐 직책이나 이런 것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우울증이랑 그다음에 이제 피폭은 좀 심해서 돌아가셨대요. 근데 뭐 그랬을 것 같아. 근데 거기서 계속 있죠. 그러니까.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되게 좋은 소리를 많이 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근데 러시아 쪽에서 그 자꾸 터졌을 때 있잖아요. 거기서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얘기했대 과학자들이. 그래서 그 여자 기억나요? 그 욜라나 그분이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만든 캐릭터래. 실제 허그 캐릭터인데 이제 그 좋은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 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. 그 여자 허그 캐릭터가 그 이퀼리브리엄의 그 여자잖아요.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. 저는 제일 좋았던 사람은 광부 대장 아저씨. 아, 나는 그거 보면서 아 러시아 불금국 형님들 진짜 완전 마초다. 진짜 존나 돼 안 돼. 뭐 해 뭐 이런 거랑 뭐 옷 입는다고 뭐 달라져. 뭐 이런 그 고추 덜렁거리면서 막 하잖아. 빤스 받고 막 해버리잖아. 아 그리고 아 너무 좋았어. 싹 내 스타일. 일단 무조건 다 싫어. 이 사람 다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다 마음에 안 들어. 화가 나 있어. 너무 좋아. 이 사람 보면서 엄청 웃었고 그 석탄 그 처음에 가자고 했을 때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관한테 막 한 만지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야 석탄부 장관 갔네 이러고 가잖아. 그 장면 그런 것들이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재밌었어요. 그래서 보면서 멋있다 이런 거. 그것도 재밌었어. 아 러시아가 저쪽 그 지하자원 이 걔네 주요 수출국이라서 야, 그래서 석탄 장관이 있구나. 석탄부 장관. 석탄부가 있어. 싫은 캐릭터는 원전 책임자. 아 원전 책임자 너무 싫어. 끝까지 걔 보면 세월호 선장 생각나고 막 이래요. 맞아요. 싫더라고요 너무. 걔가 사고치고 수습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치. 엄한 사람들 죽고 그 실제로 죽기 전까지 그 얘기를 했대요. 자기는 잘못 없다고? 그 시설이 문제였다고.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. 자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장비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. 실제로도 그 자료 보니까 실제로도 그 장비에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끝까지 뭔가 몰아서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요 원인이었던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
원자로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성 있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한 게 아니고 정말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를 한 거니까 지가 그냥 해보고 싶은 거지 뭐 느낌이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얘가 막 테스트할 때 그 네. 사이나라고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애가 그랬더니 그 이 그 내용이 나중에 나왔대요 이제 실제로는 근데 말 안 들으면 뭐 총살시킨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랬대 완전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추천하고 싶은 뭐 사람이나 이유 있어요?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는 나라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들분이 꼭 봤으면 싶었는데도 모두가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큰 편은 아닌데 그때 영화에서 처음에 그 여자 과학자가 400km 떨어졌다 했나? 뭐 그 정도 꽤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게, 알람이 울리잖아 이게 말이 돼? 했는데 우리나라 400km가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거의 그 정도 여기서 되잖아요. 고리 원전이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전한 게 아닌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다 밑에 쪽에서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다 할 거 다 그렇죠.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 북한도 위험하지 저는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그 아까 비슷해요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고 하는 분들 해서 강남에도 얼른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강남에다가 깨끗하고 좋은 거면 서울로 와야지 왜 자꾸 지방에 그렇지, 있어 그렇지. 다 서울에서 갖다 쓰는데 강남이나 압구장 쪽에다가 뭐 딱 해갖고 하나 지어놓는 거지 그러면 집값도 작고 얼마나 좋아 동시 다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안전하다고 끝까지 원전을 미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여기저기에 교육 자료로 좀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피소드 5개짜리라 그 5시간 동안 보기는 좀 힘드니까 그 앞에 그 원폭 피해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교수가 그 부분이라도 좀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요즘 안전 이런 그 안전교육 안전예방교육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좀 한 번씩 틀어줬으면 좋겠고 또 예비군 훈련 가면은 요즘에 좀 난 이게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CPR 교육 하거든요 맞아요 심폐소생술 그거 하면서 북한 주적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만 뭐 아니 뭐 틀면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빨갱이 그것도 틀고 멸공 저것도 이것도 같이 좀 틀어 그 장면만이라도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난 그래서 피폭이 예전부터 그냥 피폭 피폭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더라고 완전 너무 처음에 다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만이라도 좀 많이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 시스템은 완벽할 수 있어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오, 멋있다 오늘. 결국에는 저희 나라가 건축 우리나라가 너 왜 이게 발을 이게 붙었지? 우리나라가 그 건축 잘 하는데 뭐 그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인재야 인재. 사람의 잘못이 그래, 있는 인재야, 거라서. 인재.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은 가능하잖아. 근데 원전은 수습이 안 되는 걸 보고 좀 아니야 수습돼 몇만 년 있으면 된다는데 자각이 좀 완전 다르게 잡혔어요. 이 영화 보면서 원전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?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는 인재적인 요소를 많이 말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 정도의 멍청한 책임자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김마담님이 다시 또 보내주신 그 다큐 보니까 목포 네 목포 MBC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똑같아, 사람이구나 똑같아 그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나 아니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선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돈 받고 뭐 얘기를 안 하고 뭐 누구를 뭐 예를 들어 뭐 때렸는데 숨기고 성폭행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건 한번 벌어지면 그냥 모두가 죽어나가는 일이니까 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숨기기만 하지 말고 원전은 좀 정치랑은 좀 떨어질 것 떨어 뭐 맞아요. 다른 얘기 같아 이거는. 이건 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뭐 떨어뜨려서 완전 독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. 이건 사실 뭐
빨간 쪽이니 뭐 파란색 빨간색 개념이 아니죠. 야당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좀 아니야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이거 뭐 정치적 이슈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재밌는 거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강추 드리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강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잠시 망각했어. 아까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데.